예,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TI에서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다섯 가지 트렌드에 관련해서 다양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EMI, 그 다음에 전력 밀도, 저 IQ, 저 노이즈 및 정밀도 향상, 그리고 절연이라는 트렌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저 EMI에 관련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분야의 그 최신의 트렌드라고 할 것 같으면은 타 시스템 요소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또 엔지니어의 디자인과 평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의 고객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동차 및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그 전력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EMI의 표준을 만족하고 또 전도 EMI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관심사라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전자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고 또 DC-to-DC 컨버트의 스위칭 스피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제에 대응하고자 TI는 반도체와 패키징 혁신 및 새로운 모델링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저 EMI에 관련된 과제들이 엔지니어들의 디자인을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TI에서 돕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의 수와 크기를 줄여서 저 EMI 전력 공급 디자인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바이패스 캐파시테이터나 액티브 필터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EMI 표준을 빠르게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혁신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TI에서는 엔지니어분들을 위해서 그 아주 견고하고 잘 만들어진 EMI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EMI 시뮬레이션 툴인데요. 웹벤치 파워 디자이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EMI 다큐멘테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 과정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EMI 테스팅 역량을 온사이트에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몇 슬라이드에 걸쳐서 가네시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혁신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새로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제품은 업계 최초로 능동형 EMI 필터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의 인풋에서 노이즈나 리플을 포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캔슬할 수 있는 반 리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제품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은 최소의 EMI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LM2145Q1과 LM2514 제품의 경우에는 능동 EMI 필터와 DRSS 기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DRSS의 기술은 TI의 기존의 혁신을 이용한 것으로서 고출력 모듈레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고객들은 이 EMI에 관련돼 가지고 55 dB 마이크로볼트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는 우선 엔지니어들이 이 제품의 EMI 퍼포먼스를 가져가면서 제품의 크기는 50%, 그 다음에 부피는 7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엔지니어들은 저 EMI와 필터 크기의 축소라는 두 가지 요소를 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 분들이 저희 제품을 충분히 평가해 보실 수 있도록 EBM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EBM을 이용하시면 전체 캐파를 테스트해 보시고 또 EMI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상에서 유저 가이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제품 외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제품은 LMQ61460이라는 또 하나의 그 혁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최초로 그 디바이스에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통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풋에서 작동을 함으로써 EMI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산업용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460 제품의 경우에는 3V에서 36V라는 광범위한 인풋 볼티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최고 42V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2V까지 서지 프로텍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내부에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통합이 되어 있고 저희의 그 수도 랜덤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면은 EMI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 블랙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그 핫 로드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 노드 링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 핀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TPS25850Q1인데요. 듀얼 포트의 3A DC-DC 차지 포트가 되겠습니다. 예, 2.2MHz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1MHz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M 라디오 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인댑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과 함께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 디자인의 경우에는 400kHz와 2.2MHz로 제공이 됩니다. 예, 이러한 레퍼런스 디자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EMI 표준을 만족을 시켜서 디자인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또 다른 제품은 LM5157Q1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도 역시 DLSS 기술을 사용을 해서 CISPR 25 표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그 스위칭 스피드가 2.2MHz이기 때문에 AM 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외부 클럭 동기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은 유연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저 EM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제품으로는 UCC12050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TI가 제공하는 새로운 혁신 제품으로서 500mW의 그 고효율성 아이솔레이티드 DC-DC 파워 서플라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TI에서 최초로 그 저희의 통합 트랜스포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저 상태의 EMI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그 통합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라이머리 투 세컨더리 캐파시턴스를 매우 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 EMI를 성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엔지니어들은 이 절연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솔루션의 크기를 8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런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절연을 강화해서 8mm의 크립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대지 전이차에 대응해서 디바이스를 보호하고 또 견고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TI는 자동차 분야에 전력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하이브리드 및 전기 파워트레인 시스템, 그리고 차량 전자 및 조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특히 저 EMI와 그다음에 그 전력 공급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디자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공장 자동화라든가 모터 드라이브 및 컨트롤, 빌딩 자동화, 그리고 그리드 인프라나 전력 공급에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 산업용 디자인에도 저희의 그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 EMI와 관련한 그리고 또한 저희 TI가 어떻게 그 고객사들을 돕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고객사들의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 TI는 그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의 모든 절차에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TI는 그 엔지니어들이 이런 전력 공급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실 때 저희 TI의 제품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용하시기가 쉽고요. 디자인과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파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관련된 교육 훈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 전력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파워 펀더먼털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온라인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Yes. Thank you.